유시민은 괴지만 홍준표는 안 되는 거 뭐게요? 유튜브 슈퍼챗 모금이요. 선관위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은 유튜브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정치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유튜브 수익 활동이 불법일 수도 합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이 아니라 평범한 직딩에게도 비슷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 내규에 영리활동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죠. 작곡, 출판 같은 몇몇 창작 활동은 예외지만요. 유튜브는 아직이에요. 회사에서 금지하는 바람에 구독자 10만 명이 넘는 채널을 포기한 유튜버도 있었고요. 회사의 허가를 받으면 유튜버 검직이 가능하지만 취미생활을 허락받고 한다는 게 좀 그렇다는 의견도 있어요. 일본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만 빼고 원칙적으로 허용하게끔 이미 바뀌었는데요. 우리는 아직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매체인 만큼 기존 법질서에서 다루기는 쉽지 않겠죠. 변화에 발맞춰서 달라지는 모습 기대해봅니다. 하루 16시간 공복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 핫한 간헐적 단식 얘긴데요. 하루에 딱 정해놓은 시간 외에는 음식을 아예 끊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16시간은 굶고 8시간 동안 식사하는 방법과 일주일에 5일은 식사하고 2일은 공복을 유지하는 방법이 유명합니다. 현대인의 질병 대부분이 영양 과잉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요. 칼로리는 넘쳐나는데 필요한 영양소는 부족한 거죠. 간헐적 단식을 하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 습관도 고치고 소화기관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휴식기를 주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이때 조심할 거! 인위수를 줄였다고 마음 편하게 과식하기 쉬운데요. 괜히 더 살만 찔 수 있다고요. 또 24시간 넘게 굶으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거나 근육 손실도 생길 수 있어요. 해봤더니 부작용이 생겼다, 나랑은 안 맞는다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마다 건강 상태는 다 다르니까 나한테 뭐가 맞을지 꼼꼼히 알아보는 게 제일 먼저겠죠? 현생에 지칠수록 생각나는 거 해외여행 아닐까요? 해외여행을 간절히 원하는 만큼 여행 트렌드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여행의 목적이 관광이었기 때문에 어디로가 중요했다면 요새는 누구와 가서 뭘 할 수 있는지가 여행지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선호하는 여행지도 10년 전에는 동남아였는데 최근엔 일본이었고요. 일본 정부가 관광 사업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고요. 엔화도 싸졌고 저가 항공도 많아져서 주변만 둘러봐도 진짜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패키지 상품은 부모님 모시고 해외 가려는 성인들의 예약이 두 배 넘게 늘었고요. 자유시간이 포함된 상품일수록 잘 나갑니다. 여행 스타일도 대도시 투어보다는 지역을 잘게 쪼개서 이 소도시 한두 곳을 여유롭게 보는 걸 좋아한다는데요. 아무래도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현대인들이 여행에서도 여유와 자유를 찾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얼마 전에 갔다 오긴 했는데 또 가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아직 생각보다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내일 만나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요. 안녕.